오른쪽은 제가 다시 재수선을 한 것이고, 왼쪽은 요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. 얘는 요렇게 차이 납니다. 수선 한 게. 지금은 여기 수선이 양쪽을 제가 다한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 시접을 다 잘라서 두껍지 않고 얄싹해요. 여기 만져보면 여기가. 저번 아까는 여기 굉장히 두꺼웠거든. 여기가 투박하고. 그 시접을 조금만 요 정리만 잘해도 이렇게 옷수선이 예쁘게 잘 돼요. 요 단살림이. 요거 두 번째 재수선 들어갈 청바지예요, 지금. 요 속에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입으면 나팔처럼 여기가 붕 떠서 간지가 안 나거든요, 이렇게 해놓으면.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기장 한 군데가 올라갔어요, 여기 지금. 이렇게 딱 맞추면 이쪽이가 지금 올라갔습니다, 이렇게. 보기도 여기가 지금 짧아요. 그래서 짧은 쪽을 맞춰서 제가 다시 수선을 할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안에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붕 입으면 들려서 너무 간지가 안 난다고. 제가 다시 한번 또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시접을 정리를 해서 여기가 굉장히 얇고 여기 투박하지 않아요. 얄싹하니 여기 살려도 여기 이렇게 예쁩니다. 이렇게 네. 네. 네.